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 피아린의 날 기념식을 시작할 텐데요. 오늘 특별하고 멋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멋지게 오프닝해 주실 팀을 저희가 박수로 크게 지금 모시도록 할 텐데요.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요. 오늘 이 오프닝을 맡아주실 이분들은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입니다. 우리 큰 박수로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정말 정말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.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무대였죠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지금 그 여러분의 감동의 열기가 저 여기 서 있는 이곳까지도 느껴지도록 이 홀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아인스바움은요, 여러분 그 로고에서 보셨다시피 하나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지난 2009년에 창단을 해서 올해로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활동상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아인스바움 윈드챔버는 SK 이노베이션이 주최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였던 Great Music Festival에서 지난해 영예 대상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. 정말 그 아름다운 선율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피아린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줬는데요. 공감과 소통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 우리 PR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잘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인스바움은요,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또 공공기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연주를 펼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아인스바움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부 퇴장을 했지만요. 그래도 우리 따스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.